방귀 며느리. 옛날 어느 집에서 아들을 장가들이려고 중매쟁이를 불러들였어요. 우리 집 며느리 감 좀 알아봐 주게. 님 잘 보시고 형제간에 정답게 지내며 살림솜씨 알뜰하고 얌전한 색시였으면 좋건데. 중매쟁이가 며느리감을 고르기 위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다가 아주 찬란한 며느리감을 찾아냈지. 도라지 꽃이 곰꽃망울을 터뜨렸을 때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결혼식을 치렀어요. 결혼식이 끝난 다음 신랑은 말을 타고 신부는 가마를 타고 신랑 집으로 왔어요. 동네 사람들은 세자씨가 얌전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꽃같이 곱던 세자씨 얼굴이 노르딩딩해지고 푸석푸석해지는 게 어디가 아픈 것 같았어. 여보, 어디 아픈 게 아니오? 신랑이 걱정이 되어서 물었어. 아프긴요. 시아버지도 며느리가 걱정이 되어 물었지. 얼굴색이 왜 그러느냐? 어디 아프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말해보거라.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 부끄러운 게 남이냐? 어서 어서 말해보거라. 방귀를 억지로 참다 보니 병이 났습니다. 방귀를 못 끼어서 병이 났단 말이냐? 아, 그까지 방귀? 그럼 끼면 되지 않느냐? 제 방귀는 너무 요란해서 함부로 못 낍니다. 아, 대체 얼마나 요란하다고 그러느냐? 아버님, 사람이 날아가요. 아가, 아가, 괜찮으니 어서 끼거라. 저 마르기둥을 꽉 잡고 계세요. 드디어 며느리가 참고 참았던 방귀를 퐁탁 뀌었어. 그런데 그 방귀 소리가 어찌나 요란하든지 시아버지는 기둥을 안고 뱅글뱅글 도고 부엌에서 밥을 푸던 시어머니는 수뚜껑 꼭지를 쥐고 빙빙 돌고 나무를 해서 문을 들어서던 신랑은 나무짐을 쥐고 하늘로 푹 솟았다가 툭 떨어지지 뭐야. 한바탕 방귀를 끼고 나자 며느리의 얼굴색이 돌아왔어. 그러나 방귀 소리에 놀란 식구들은 얼굴을 파랗게 질렀지. 아가, 네가 방귀를 낄 때마다 우리 식구 모두 놀라 넘어질 것이고 너는 너대로 방귀를 마음대로 못 끼어서 힘들 것이니 아무래도 네가 친정으로 가는 게 낫겠다.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데려다 주려고 함께 길을 떠났어요. 한참 걸어가다 보니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팠어요. 잠시 길가에 앉아 쉬던 시아버지가 대추나무 꼭대기에 매달린 빨갛게 익은 대추를 보았어요. 아휴, 저 대추 좀 먹었으면. 아버님, 제가 따드리죠. 아버님은 저쪽에 가 계세요.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하라는 대로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켜보았지. 며느리가 궁둥이를 하늘에 대고 방귀를 뽕 뀌었어요. 그러자 대추가 우두두둑 떨어지는 거야.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주워주는 대추를 맛있게 먹었어요. 얘야, 네 방귀도 쓸 때가 있구나. 어서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다시 집으로 데려와 잘 살아.